타이밍 시작하겠습니다. 통문장 70일 시작. It's time to get up. 오케이. 그래서 get up의 뜻은 뭐고? 언어할? 아닌데? 일어날. 뭐라고? 일어날. 이제 끝으로 뭘 버무립니까? 끝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일어날. 일어나 있는입니까? 에헤이, 큰일 났네. 어? 소희 밖에서 기다리는데 빨리 가야 될 텐데, 그치? 어, 쟤 왜 여기 있어? 어? 어? 네가 빨리 끝내줘야 될 텐데. Get up의 뜻을 몰라요? 어? 아니. 어? Get up의 뜻이 뭐예요? 응? 뭐뭐 할 수. 어? 나는 Get up을 묻고 있습니다. Get up. Get up.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아니 이거 단어 할 때 다 우리가 단어 지나온 거에 단어 하고 읽기 연습하고 프린트하고 해서 그래 무슨 시야? 하다시 앞에 뭐 붙어 있어 지금? 투. 투 붙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어? 내가 전번에 분명히 톡으로 보내놨다. 내가 했듯. 내가 했듯. 그래서 뭐뭐 뭐. 뭐뭐 해서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하여.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케이. 소희야 얘 투게더비 네 가지 뜻 모르고 있어. 좀 어떻게 해라. 뭐뭐? 어 투게더비 네 가지 뜻을 모르고 있어. 뭐뭐해서 뭐뭐를 위한 투게더비.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해서 뭐뭐를 하는 것. 너 분명히 전번에 이거 히스토리 볼까 내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모르고 혼난다 한번 보냈다 너. 또 한번 또 몰랐어. 됐습니까? 오늘 중등부들 시험 끝났는데 우리 학원에 100점이 4명이나 있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아우 싫어 선생님. 알겠습니다. 겉, 위하여, 위한, 해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중에서 얘는 일어나기 위한 이란 뜻이에요. 어떤 시에 됐어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Where's my watch? Where is my watch? My watch. 한번 길어봤자. It. 그거 어디 있어 하고 있죠. Where is it? Where is my watch? 그러니까 계속해서. It's 6:30. 맞아요? 아니요. 안 속네. 됐습니까? 6:13. 6시 30분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6:13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시간 묶기 몰라요? What time is it? 뭐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What time is it?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6:13.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오케이. This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 6시 13분에 13 숫자 13을 가리키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써도 됐죠? 네. 그러면 여기 문장은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숫자 13은 불운이다.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그 숫자 13.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물을 거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bad luck. 오케이, 아따.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계속해서. Okay, 그래서 go의 뜻은 가다. 그렇죠. 그래서 I am go. 나는 가다이다 이러죠. 나는 가다이다. I go. I am go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가는 중이다 하고 싶어? 어? 그럼 이렇게라도 하시든지. 무슨 I am go야? 어? 말도 안 해서 하고 있어. Okay, in the bath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우리말론? Where? 와, 영어로 하네. 너 어디 가니?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go? Do you go? 두고 옵니까?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into, into the bathroo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그 중에서 뭐 하다시만 하지 말고 둔지 더든지 디든지도 얘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러면 그 거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면 돼요? 무엇? 그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뭐가 깨져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roken?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그러면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그 거울이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대답이 듣고 싶단 말이죠? broken의 뜻은? 깨졌다. 아, 그래? 그럼 지워야지. 깨지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 거울이 뭐한다? 깨지다. 그렇죠? broken의 뜻이 하다시니까 비동사가 들어있던 건 잘못된 문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서희야, broken의 뜻이 뭐야? 깨지? 아니, 깨지야. 그러면 깨지니면 무슨 시고? 그래서 얘가 있어야지 깨진다가 된다고요. 어? 그럼 얘 뜻이 깨지리면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똥까지 똥강아지야. 아. How are you? 네가 어떤지 궁금하면 How are you 하지. 거울이 어떤지 궁금하면 How is the mirror?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How is the mirror? It is broken. 어때? 깨져 있어. 그래서 Another sign 아이고 Oh, bad luck. 오케이,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오케이, 됐습니까? 단수로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소연아, 너 그동안 쓰기 연습 너무 안 했구나, 그치? 네. 앞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미니트도 못 쓰고. 그러게. 입만 살아가지고. 어?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래서 페이버리트도 틀리고. 페이버리트, 자, 일단 이거부터 고쳐보시고요. 다시 시험 쳐야 되겠습니다. 공부 좀 하는 것처럼 하세요. 오케이, 얘가 뭐라고?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그러면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 학교로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물어보면 되겠죠. 아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Okay. 계속해서 What's that under the pants? Okay.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지? What is that under the pants? What's that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데. 됐습니까? 그러면 that의 뜻은 뭐고? 저것이고 under the pants의 뜻은? 그 다리 밑에. 그러면 that under the pants의 뜻은 뭐다? 저기 그 다리 밑에. 내가 이거 우리말에 없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했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강요하려고 뒤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말에 절대 얘를 밑에 있는 문장을 우리말스럽게 쓰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that under the fence의 뜻이 뭐예요?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그래서 이거는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리말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무슨 씨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간다고. 우리말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절대로. 우리말에서 어떤 씨가 아무리 길어도 계속 앞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밥을 먹었어. 어떤 밥을 먹었다고? 맛있는 밥.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밥이라니까. 어떤 밥을 먹었다고?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밥.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he rice that my mom made. 이렇게 뒤로 가버려요. 우리말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궁금한 거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한 거다 결국 What is it? 그거 뭐야? 라고 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That under the pants. That under the 아이고야 난리 났네.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It is 아니 it이 뭐 대신 왔잖아. That under the pen is black cat. 고양이 몇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네. 오케이. 되긴 개코가 돼요. 아. 세 개라며. 네. 됐습니까? 네. 중학교 올라가면 아 S 안 써도 틀렸어 이럽니다. S 안 쓰면 틀려. 세 개나 되는데 왜 단수형을 써? 복수형 써야지. 됐습니까? 네. 니들 다음 학기면 다음 학기만 끝나면 이제 중딩이야. 중등어들이야. 그 다음 고등어 되고요. 정신을 차리세요. 네. 계속해서 맨날 feel이래, feel. Fail. 뭐라고요? I'm afraid I'll fail the test. 오케이, 그대에게 71 통문장 합격 등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72입니다. 다음은 뭐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